어디에 대해서 할 거냐면 관측이에요. 관측. 뭘 관측할 거냐? 지구 옆에 있는 달과. 태양의 관측이란 거. 천체의 관측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관측하면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측이잖아, 관측. 봐야겠죠? 봐야 돼. 그럼 뭘 볼 거냐? 천체를 볼 건데, 보는 방법은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우리는 천체를 볼 수 있다? 망, 원, 경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우리는 망원경이라고 할까? 무얼 우리는 망원경이라고 할까? 몰라. 먼 곳에 있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여주는 걸 망원경이라고 하죠. 그치? 천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망원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빛을 모으는 기능은 빛을 모을 때는 어떤 렌즈를 써야 빛을 모을 수 있어? 어떤 렌즈를 써야 빛을 모을 수 있어요? 볼록 렌즈. 그렇지. 볼록 렌즈를 쓰는 게 뭐다? 빛을 모으는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빛을 모으는 렌즈,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이게 망원경 두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거울. 거울, 빛을 모으는 거울. 어떤 거울?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망원경 두 가지 중에 굴절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 망원경이라는 게 있는데, 굴절 망원경은 뭘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볼록 렌즈. 자,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망원경이 몸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통이라고 불러요. 경통이라고 부르는데, 설명 좀 해줄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렌즈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망원경은 물체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안 렌즈, 우리가 눈을 가져다 대는 부분은 접안 렌즈라고 부르는데, 여기 다 볼록 렌즈를 씁니다. 상을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 쪽 있잖아. 물체, 이제 물체를 대고 있는 쪽이지. 대물 렌즈라고 부릅니다. 대물 렌즈. 알겠죠? 자, 굴절 망원경은 이 대물 렌즈로 뭘 이용하느냐? 볼록 렌즈를 이용해.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게 굴절 망원경의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구조망이 생겼고, 이제 빛을 모아야 되잖아?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별빛이 들어옵니다.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모이지. 빛이 모이면서 어떻게 돼? 빛이 모일 때 어떻게 보여? 그냥 보여? 빛이 모일 때 어떻게 보여? 모이면서 어떻게 뒤집어지더라. 좌우간이 바뀌겠죠.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빛이 모일 거고, 이쪽으로 빛이 모일 거고, 여기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빛이 모일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여기 우리 뭐가 있고? 눈이 있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굴절 망원경입니다. 그때
여기를 뭐라 부른다? 저 안 렌즈. 여기는 뭐라 부른다? 대 물 렌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굴절 망원경의 역할. 그러니까 접안 렌즈로 뭘 쓴다? 여기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더라. 기억해 주세요. 볼록 렌즈. 그러니까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굴절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반사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굴절 망원경이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거라면 반사 망원경은 뭘 이용하겠어? 빛의 반사를 이용하겠죠. 반사를 이용하면.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경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제 경통이 뚫려 있어요. 우리가 몸체를 경통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거울 이렇게 있어. 거울.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오목 거울 이렇게 딱 들어 있어. 오목 거울 딱 들어 있어. 오목 거울 딱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평면 거울이 있어. 평면 거울. 이렇게 평면 거울. 그리고 그러면 접안 렌즈는 어디에 달렸냐? 이쪽에 달려 있어. 접안 렌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접안 렌즈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요거이 바로 반사 망원경의 형태예요. 자, 그럼 빛이 어떻게 모일까? 일단 이로 빛이 들어가겠지. 별빛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별빛이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러겠죠? 자, 별빛이 보이면 그 다음에 별빛은 어떻게 돼? 그래요? 반사되겠죠. 어떻게 반사됩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모였잖아. 그 다음에 거울 반사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겠죠. 이제 우리 눈은 어디서 봅니까? 우리 눈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에 있는 천체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있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다? 반사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미안해. 접안 렌즈는 볼록렌즈 쓴 게 당연한 거고 접안 렌즈는 둘 다 볼록렌즈 쓴다 그랬어요. 여기 볼록렌즈 쓰고 여기는 괴물 렌즈로 역시나 볼록 렌즈를 쓰게 되는데 자 여기는 뭐 쓰고 접안 렌즈로 뭘 쓴다? 볼록 렌즈를 쓴다. 그때는 여기는 뭐 써요?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목 거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망원경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실제로 망원경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이런 기본 구조가 있지만, 역시 망원경의 대략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망원경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부분. 망원경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망원경의 경우. 자, 일단 이렇게 경통이 있어요. 경통. 경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경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경통을 잡아주는 역할을 가드라는 데서 가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가드라는 게 있고, 그 가드 밑으로 이제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이렇게. 삼각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있다? 여기 경통. 여기는 가드. 그리고 삼각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경통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 뭐 있었고, 저발렌즈 있었고, 이쪽에 데물렌즈 있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통이 되게 크잖아. 빠르게 전체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위에 파인더라고 하는 보조 마운트가 하나 달려있어. 그래서 파인더로 빠르게 천체의 위치를 잡고, 그리고 이제 경통에 있는 이 데물렌즈 저번 이유는 훨씬 더 천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균형추라는 게 달려있거든. 균형추가 이렇게 딱 달려있어.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에 균형추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절나사. 초점 조절나사와 미동 조절나사라는 게 있어요. 초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조정시켜주는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천체 반경은 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삼각대를 먼저 펼쳐요. 그래서 이제 가드를 연결하고 그 위에 경토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여서 디렉팅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때는 제일 먼저 뭘로? 파인더로 먼저 천체를 찾아줘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인더로 먼저 대략적인 천체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죠?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정신이 멍멍해. 왜 멍멍할까? 그래요. 아무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천체를 관측을 해봐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뭘 관측한다 오늘? 달과 태양을 관측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보자? 달부터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달. 달의 지구의 뭐예요? 지구의 위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봤어요? 그치, 달의 운동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잘 기억은 하고 있네, 다행히. 달의 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이 달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합니까? 서서로 공전을 하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자전주기와도 같다. 그래서 달의 한 면만을 볼 수 있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달을 관측을 하게 되면 달이 어떻게 생겼냐? 물론 달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물론 달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 동그랗게 생긴 달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요렇게 우리 이제 토끼가 방아찐다라고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치? 상대로 이쪽은 좀 밝게 돼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 게 달입니다. 달을 보면 밝은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밝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달의 고지라고 불러요. 고지. 고지. 뭘 고지라고 하죠? 높은 땅을 고지라 그래. 높이 있는 땅. 우리는 높이 있는 데를 고지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지대. 고지. 어두운 부분은 달의 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 고지와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쪽 위쪽이 밝은 쪽이 고지가 많고, 이쪽 아래쪽은 어두운 형광질로 된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각각 특징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지입니다, 고지. 달의 고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래 밝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으로서 여기는 뭐가 많냐면 운석구덩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크레이터라고 하는 운석구덩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운석구덩이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운석구덩이 많은 이유. 그만큼 충돌을 많이 했고, 충돌을 일단 많이 했어. 근데 또 하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구는 운석 충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습니다, 지구도. 운석 충돌을 많이 했죠. 하지만 왜 지구는 운석의 구덩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안 일어나는 거야? 지구는 왜 운석구덩이 많이 없어요? 풍화와 침식이라고 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야. 대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뭐가 없어요? 대기가 없죠. 그래서 뭐가 없어? 풍화나 침식이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암스트롱 아저씨가 찍어놓은 발자국은 아직까지 달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왜? 대기가 없으니까.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기가 없으므로. 그쵸? 대기가 없기 때문에. 자, 고지는 이제 높은 지대를 이야기해요. 높은 지대. 달에서 좀 높은 지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더 밝은 모습으로 좀 나타나 있고. 자, 그다음에 달의 바다. 달의 바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지대, 저지대. 여기는 높은 지대잖아. 여기는 낮은 지대. 그리고 좀 어두운 형태인데 왜 어둡냐? 여기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 생각나는 거 있나요? 현무암. 현무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현무암 화산활동의 흔적이죠. 화산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운석구덩이가 많이 없어? 왜냐면 바다에도 분명히 운석이 떨어졌을 거야.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 흔적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용암이 다 덮어버렸어. 그리고 빠르게 식어서 현무암질 암석이 된 거지. 현무암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깔도 어둡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좀더 여기는 연령대가 낮아요. 조금 더 고지보다는 바다의 연령대가 좀 낮아.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달의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지는 이제 울퉁불퉁, 운석구덩이 때문에 울퉁불퉁 하겠지만, 여기 현무암이라서 화산활동이 있었고 다 덮였기 때문에 대체로 좀 평탄한 이런 지역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달의 특성을 좀몇 가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구의 어느 정도 됩니까? 달의 크기는 지구의 얼마 정도 돼? 4분의 1 정도 되죠? 그치? 중력은 지구의 얼마쯤 됩니까? 그치? 6분의 1.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질량은 그럼 얼마나 될까? 지구의 얼마쯤 될까요? 자, 80분의 1.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책이 있죠? 책에 있는 걸 참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뭐다? 태양.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 태양은 우리가 이제 뭐야? 항성이죠, 항성. 항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별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태양인데, 태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태양은 워낙 크기가 크니까 이걸 한번 쪼개서 한번 볼게요. 태양을 쪼개서 이렇게 보면 태양 크게 이제 여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 계류층이라는 곳이 있어. 자, 제일 안쪽은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복사층 그리고 그 위를 우리가 계류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복사층은 말 그대로 뭘 해? 복사가 되겠지.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복사층이고 계류층은 어때요? 뺑글뺑글 돌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에 따라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위쪽에 태양의 표면, 태양의 표면에 있을 거 아니야? 이 태양의 표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구라고 해요. 광구.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가 있겠어? 태양도 뭐가 있겠어? 대기가 있겠죠, 대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광구랑 대기예요. 이 안에 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이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태양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것만 딱 하나 얘기해 줄게요. 핵융합 반응에 의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태양이랑 단순히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빛과 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한 20억 분의 1 그 정도가 지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쬐끔합니다, 지구.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지구를 충분히 먹고 살만큼 많은 태양이 들어오잖아. 다 쓰지도 못해요. 거의 99.9%는 다 들어와서 그냥 나가버려요. 못 쓰고 그냥 다시 나가요.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다. 끝장나는 거지. 최고였지.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먼저 태양의 표면.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태양의 표면 N은 무슨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무슨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대류층 바로 위가 광구잖아. 그러면 뭐가 계속 일어난다? 열에 의한 대류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치? 열에 의한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광구 표면은 온도가 얼마쯤 될 것 같아? 겁나 높아요. 겁나 높으면 얼마쯤 될까? 표면의 온도는 약 6000K 정도 됩니다. 이게 광구 표면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따지면 5800도에서 6000도 사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근데 모두 다 온도가 똑같을까요? 다 다르겠지. 열이 방수되는 부분은 온도가 올라갈 거고 흡수되는 부분은 열이 내려갈 거고 그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쌀알무늬라는 게 있어. 쌀알무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마치 광표면이 쌀알처럼 밝은,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더 밝게 안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그래서 쌀알무늬는 어떤 형태로 그럼 나타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쌀알갱이들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쌀알무늬입니다. 알겠나요? 이게 광구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있냐면 흑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흑점 흑점 이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흑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자기장에 의해서 주변에서 이제 온도 방출이 안 돼요. 온도 방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보다 좀 온도가 좀 어둡게 보여.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열이 방출이 안 돼요. 묶여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흑점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온도가 낮은 거냐? 막 6000K잖아. 주변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서 어둡게 보일 뿐이지. 이 흑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11년 주기로 증감을 합니다. 증감. 11년 주기로 증감을 하고요. 이 흑점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흑점이 지구에서 보기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태양의 자전 방향이 어디다? 태양의 자전. 태양의 자전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거든요. 태양의 자전은 서에서 동인데 마치 이제 우리가 지구의 흑점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고위도는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흑점을 옮겨간단 말이에요. 어디가 더 빨라 속도가? 저위도가 훨씬 더 지금 속도가 빠르게 흑점 이동하고 있지. 고위도는 조금씩 이동하는데. 그쵸?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흑점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흑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흑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는 태양의 자전 방향. 자전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태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암석이라면 이게 다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했겠지. 같이 맞물려서 이동을 했을 거야. 근데 저희도가 조금 더 이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태양의 활동 상태. 대체적으로 흑점이 개수가 많다라는 건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야. 태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흑점수가 증가해. 태양 활동이 좀 약해지면 흑점수가 좀 줄어들어. 마치 우리가 청소년 뒤에 에너지 막 폭발할 때 얼굴에 여드름 막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지. 알겠습니까? 흑점을 통해 이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표면 봤을 때 그 다음 뭐 봐야 돼? 대기 봐야죠, 대기. 태양의 대기.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한번. 대기. 대기, 대기, 박대기. 대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 현상은 뭐가 있냐면, 체층이야, 체층. 체층이라고 합니다, 체층. 체층이 뭐냐? 체층이 뭐냐?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대기잖아, 대기. 태양 대기, 우리가 맨날 해 그릴 때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해를 어떻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지. 그림 그릴 때. 그 체층이 딱 이런 형태야. 마치, 불이 나듯이, 요 위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형태로 있는 게 체층입니다, 체층. 내부의 열이 발산이 되면서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형성되는 게 체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얇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체층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 하면 혹시 떠오른 거 있습니까? 없죠? 아직은 없어야 돼. 맥주 음료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거든. 코로나는 뭐냐? 이게 넓게 이렇게 펴져 있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밝은 빛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코로나. 체층은 바로 위층에 얇게 펼쳐진 대기층이라고 코로나는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게다가 푸른색이나 흰색이야. 온도가 뒤에 높거든.
채칭은 붉은색을 띄거든요. 그럼 나는 흰색을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홍염이라는 게 있어요. 홍염. 홍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홍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쫙 솟아오는 불기둥, 이걸 홍염이라고 해요. 홍염,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 다음에 플레어. 플레어인데 플레어. 플레어는 뭐냐면 플레어는 뭐냐? 흑점이 있었잖아, 아까 흑점. 기회를 이렇게 묶여있을까? 모여있다가 뻥 하고 잡는다. 뻥 에너지가 모여있다 한 번에 빵 없어졌네. 흑점의 폭발 빵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게 플레어인데, 아까 흑점은 뭐 때문에? 자기 상태에 묶여있다고 했잖아. 그럼 플레어가 일어나면 이를 통해 뭐가 나타나겠어? 자기장에게 쫙 퍼지잖아. 쫙 퍼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자기장이 묶여있다가 빵 터졌어. 지구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겠죠.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기 폭풍이라는 게 일단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자기장들이 한꺼번에 쏟아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통신장비가 교란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요. 통신장비의 교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자기장이, 지구 외곽에 있는 자기장이 태양풍을 좀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출렁출렁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쁜 오로라가 나타나요. 오로라 우리가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 오로라의 성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장의 폭풍이야. 이거 이제 우리가 태풍 속에 들어가 이런 걸 상상도 안 될 정도. 가면 온갖 자외선, 엑스선, 감마 이런 한 번에 쫙 맞을 수가 있어. 우리 몸이 살균 소독이 참 잘 되겠죠. 살균 소독이 워낙 잘 돼서 아무도 남지 않고 그냥 번개 뻥 맞으면 타서 없어지잖아. 이런 번개를 수천만 원 맞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번개 수천만 원 빠바바 맞는 거랑 똑같아. 이런 효과가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이었잖아. 태양은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지구의 몇 배쯤 될까요? 지구 몇 배쯤 될까? 몇쯤 될 것 같아? 108배라, 108배? 저래 가면 108배 하잖아. 하나만 더 하세요. 109배 정도 됩니다. 109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력은 생각할 필요 없겠지. 태양 중력 워낙 세니까. 딱 하나만 봅시다. 질량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지구와 비교될 상황이 아니야.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계 전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의 전체 99.8%. 뭐 어쩌다니 태양이 그냥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가 뭐냐면 목성이거든요. 목성이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큰 형님이야. 제일 큰 형님이야. 근데 그 목성조차도 태양에 비빌 바가 안 돼. 비빌 바가 안 돼. 왜? 태양의 전체 질량이 99.8을 차지하고. 나머지 전부 다 합쳐도 0.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만큼 태양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한 결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 그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 태양이 보이면 아, 태양 아름다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볼 때 눈이 되게 부시죠. 태양 볼 땐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 태양 가까이 올라 돋보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눈 타서 실명됩니다. 눈 타서 실명. 태양을 잘 보고 돋보기를 보면 큰일 나요. 그런 짓은 굳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그 뒤에 보도록 할게요.